지금 그 농협 육류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벼 파종을 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종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제 트레이 판을 이렇게 들어가고요. 처음에 이제 상토를 다 이렇게 붓습니다. 상토를. 중요한 게 상토가 뭐 하실 때 묵은 상토 쓰시면 안 돼요. 묵은 상토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물을 말았을 때 이게 다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물이 상토 쌓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상토는 그에 만들어진 상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상토를 처음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살충제, 살균제, 입제 타입이 들어가요. 근데 통상적으로 다른 데 육리하실 때는 여기에 물에다가 저희 아쿠도, 루엔스 물을 섞어서 들어가고요. 보통 1톤에다가 루엔스 한 병, 그 다음에 아쿠도 100ml짜리 두 병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따로 그런 시스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슈퍼모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볍씨. 여기 소독이 다 된 볍씨고요. 여기는 발화는 지금 잘 돼 있어요. 소독하실 때 그 온탕 침지 하셔가지고 이 발화도 다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에 위에 이제 상토에다 이렇게 부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밀착을 끝났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랩핑을 해가지고요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건데 이 상태로 한 2, 3일 정도 여기다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는데 이 적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습을 유지를 계속 해줍니다. 26도 설정을 해놨네요. 보니까 온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는 까시면은 다 부직포를 이렇게 덮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건 보시면은 좀 시설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다 깔고요. 그 방금 쌓아놨던 거를 다 깔았고 어제 여기다 지금 구천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깔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잎색이 광합성을 3, 4일 동안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잎색이 이렇게 좀 하얗게 비치는데 일조량이나 이런 게 좋으면은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그 녹색으로 이제 비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바닥에 깔았을 때는 좀 광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고르지가 않아요. 지금 안 나온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고 이거는 쌓아놨을 때 위에가 있냐 밑에가 있냐 그 차이 뿐이지 이거는 놔두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 볍씨 이 발화한 것만 발화만 잘 돼 있으면은요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침에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파종을 할 때 루엔스 아쿠드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치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올라왔을 때 그때 아쿠드 루엔스를 연면살포로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루엔스 2리터 그 다음에 아쿠도 200ml를 물 1톤에 타셔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1톤으로 한 1000판 정도 이렇게 연면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게 또 그 다음에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쿠도리는 처리한 데를 한번 볼게요. 네, 물 뿌리가 못 들어갔다. 이제 여기가 지금 아쿠도리엔스 처리가 들어갔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 고르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가 저온이 없다 보니까 뜸류는 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혹시라도 뜸류, 저온으로 인한 뜸류 증상이 바로 보이시면은 아트플랜드 연면시비를 바로 하시면은 뜸류가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잡아두니까 꼭 뜸류가 발생하면은 아트플랜드 한번 꼭 사용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는 아쿠도 루엔스 들어간 모판이고 지금 안 들릴 텐데 정말 그 모관리에서는 이 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좋게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다 고라 고르게 올라왔죠. 처음에 옆에 그 치상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게 있었는데 결국 아쿠도 루엔스 주면서 다 균일하게 다 키우고 있어요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육류를 한 10년 정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나 봐요. 뜸류가 올 시기가 되면은 물을 촘촘하게 이 정도까지 좀 되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물꽃 처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600평, 700평 사이에다가 루엔스 1리터 한 병 그리고 아쿠도 한 병을 이양할 때 물이 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같이 부어주시면은 다들 싹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통상 관례적으로 평당 1kg 정도의 수가 더 부졌어요. 그것도 기억하셨다가
좀 면적이 있으시거나 뭐 좀 수익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꼭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